내부로 들어가 보니 입이 만석. 오늘의 우아한 메뉴는 뭘까요? 얘가 여기에 정말 신기한 면이 있다 그래서 따라왔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다른 곳에서는 먹을 수 없는 좀 특이한 맛. 면이 신기한 것 같아서 직접 보고 싶어서 왔어요. 상상 초월. 면이 서 있다. 바삭바삭한 면과 쫄깃쫄깃한 해물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 오늘의 우아한 메뉴는 바로 폭포 해물면. 마치 황금 트로피를 연상케 하는 우아한 면의 자태 좀 보세요. 폭포 해물면과 양대산맥을 이루는 이 녀석. 쫄깃 고소 한우와 담백한 면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폭포 한우 면. 와 대박! 와 대박! 해물 엄청 많이 들어있어. 나 사진 찍어야지. 와 진짜 느껴. 면을 튀겨서. 대박이야. 어떡해. 맛있겠다. 폭포 해물면 나왔습니다. 신기하다. 빨리 먹고 싶어.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잡았을까? 폭포면 맛있게 먹는 법. 먼저 면을 3등분으로 자르고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른 면을 소스에 푹 담굽니다. 이렇게 소스에 담궈 눅진해진 면을 고명과 함께 맛보면 혀끝에서 새로운 음식의 신세계가 펼쳐진다는 사실. 대박 올리고. 아 역시 뜨겁지 않게 호호 불어요. 쫀득한 해물과 면은 더할 나위 없는 찰떡국어. 이야 보약이네 보약. 보약 같은 이 조합 함께 드셨는데 그 맛은 어떤가요? 한우가 진짜 입에서 사르르르 녹아요. 아, 제가 끓는 요리 중에 누룽지탕을 좋아하는데 처음 먹어보는 맛이거든요. 근데 면이 들어가니까 참 색다른 것 같아요. 손님들이 극찬한 이 폭포면. 면 속에 숨겨진 비밀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색 음식을 만든 주인장 안 만나볼 수 없겠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태경 주인장을 소개합니다. 한창 장사 준비로 바쁜 사장님. 뭔가를 가져오시는데 뭔가에서 봤더니 바로 주인장의 노하우가 담긴 비법면. 면의 배합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아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 가게의 비법이라 공개할 수 없어요. 주인장의 면 노하우 절대 비밀이라는데 한번 지켜볼까요? 우선 끓는 물에 면을 푹 삶고요. 촉촉한 식감을 위해 삶은 면을 찬물에서 식힙니다. 이렇게 하면 면 준비 끝. 친가 하는 생각이 들 찰나. 면을 정성스레 젓가락에 겁니다. 그러더니 면을 기름에 투척하는 주인장. 면을 튀기는 방법 역시 독특하군요. 면의 윗부분에 기름을 부어가며 튀기는데 왜 이렇게 위에서 기름을 부어요? 아, 폭포수처럼 세우려고 위에서부터 붓고 있어요. 이렇게 구우면서 해야 면이 겉면이 바삭하게 있고요. 안쪽은 촉촉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오로지 주인장만의 노하우로 만들 수 있다는 이 겉바속촉 폭포면. 우와 정말 면이 섰습니다요. 섰어. 맛도 비주얼도 역대급인 폭포면. 그런데 주인장이 이 폭포면을 개발하게 된 계기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드실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제가 그 제주도 갔던 그 생각났어요. 제주도에 정방폭포라고 있는데 제가 거기 앞에 사진 찍고 간 그런 인상이 있어서.
와 진짜 퍼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맞군요 맞아. 그런 영감이 지금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퍼포스처럼 느낌을 살릴 수 있을까 연구하는 끝에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퍼포 해물면 나왔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요. 우와, 우와 해물이 진짜 커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 진짜 오징어가 짱. 대박 진짜 맛있어. 유산슬 중국 음식 중에 유산슬 맛. 이렇게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약간 면이 풀어지면서 좀 더 풍미도 살아나고 해물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마성의 빨간 맛 퍼포 한우면 이 빨간 소스에 면을 쓱쓱 비비고 비비고 맛있게 비벼주는데요. 군침 돌게 잘 비벼진 면 한 입 보짱 2% 직행. 맛은 어떤가요? 브로콜리랑 고기랑 같이 먹었는데 이게 한우래요. 그래서 한우의 야들야들함이 이 면이랑 소스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면과 찰떡궁합처럼 어울리는 요 소스? 주인장의 비법이 궁금해지는데요. 대파, 그리고 무, 표고버섯 등 각종 채소들을 썰어 준비하는 주인장. 그런데 이 재료들은 다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채소 육수를 만들 거예요. 채소 육수는 퍼포 해물면이랑 퍼포 한우면이 들어가요. 그런데 퍼포면에 채소 삶은 물은 왜 넣으시는 거래요? 이제 튀김면에 차가운 육수 넣으니까 너무 느끼하고 무거웠어요. 그래서 다른 육수를 찾기 위해 여러 번 테스트 해봤는데 채소 육수가 제일 좋았어요. 상큼하고 가볍고 맛도 풍부해서요. 이렇게 30분간 끓여내면 채소 삶은 물 완성! 각종 해물과 채소를 넣고 불맛나게 볶는데요. 여기에 채소 삶은 물을 넣고 국물이 걸쭉해질 때까지 볶으면 주인장표 해물 소스 완성! 이렇게 만들어진 해물 소스를 면 주변에 둘러내면 퍼포 해물면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또 무언가를 꺼내는 주인장? 이 고기는 뭐래요? 한우 먹심, 투플 먹심이에요. 최상급 2+ 한우 인증 완료. 어머나 어머나 최상급이라 그런지 마블링도 예술이다. 그런데 이 한우를 더 맛있게 만드는 비법이 있다는군요. 그 정체는 바로 새콤달콤한 귤. 귤을 착즙한 다음 귤즙을 한우에 넣고 버무려준다는데요. 그런데 한우에 귤즙은 왜 넣으세요? 이건 중국에서 흔히 쓴 방법인데요. 귤을 착즙해서 고기에 넣으면 귤향이 고기에 많이 스며들어요. 그러면 연육작용하거든요. 고기도 더 부드러워지고 식감이 잘 살아나요. 귤즙을 넣은 2+ 한우를 좋은 창고에 넣어 숙성시킵니다. 정확히 1시간 후 숙성된 고기를 가져오는 주인장. 식용유, 흑부추, 감자 전분, 달걀 흰자를 넣고 버무립니다. 이렇게 1시간 숙성된 한우를 기름에 초르르르 튀겨 준비합니다. 자, 이제 고기가 준비됐으니 채소를 볶을 차례죠. 마늘, 대파, 굴소스도 넣고요. 토마토 빠질 수 없지요. 각종 채소들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기름에 튀겨서 준비한 두풀 한우와 채소 삶은 물을 넣고 웍에서 센 불로 빠르게 볶아냅니다. 이렇게 만든 고기 소스를 폭포면 주변에 먹음직스럽게 담아내면 식객들 젓가락질 철로 가게 만드는 메뉴 폭포 한우면 완성!
매력 만점의 곰소스 퍼퍼 안으면 과연 남녀노소 입맛 저격에도 성공했을까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손님들 얼굴만 보면 어떤 맛인지 알 수 있겠지요?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게 만드는 마성의 맛?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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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